경주거리 참미도 혼합 4등급 안말 경주인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매니토브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선두 싸움 4번 소중한 소망과 3번 매니토브 두 마리가 겨루면서 4코너를 써내고 있습니다. 직선줄에서도 선두 지켜내고 있는 4번 소중한 소망입니다. 4번 소중한 소망이 바깥쪽에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2위권 싸움 안쪽 3번 매니토브를 위협하는 바깥쪽 9번 이스걸치입니다. 9번 이스걸치가 안쪽 3번 매니토브를 제치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단독 선두 4번 소중한 소망의 2위는 9번 이스트걸치, 이때 치고 나오는 8번 와이키키가 3위로. 조재료 기수가 탔기 때문에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조재료 기수한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조재료 기수한테 너 편한 대로 한번 타봐라 말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재료 기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재료 기수가 조교해 본 이상 마른 상태는 좋다 그러니까 하여튼 향후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재료 기수 아침에 나와서 저희 소속 기수니까 저희 관리사 한 가족처럼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조금 안 좋으면은 형 이게 머리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좀 보충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 관리자들이 형들이 깨갖고 이렇게 해준 거 보충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재료 기수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1등 오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교사님도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말이 잘 됐습니다. 세영 선배 때는 말이 원래 되게 좋은데 말 그때 능력 검사 때 이제 애가 뭘 모르고 뛰어서 발주가 좀 늦게 나서 연습 때는 되게 빨랐는데 이 세영 선배는 이제 그거 보고 조금 발주 더 빨리 늘리려고 걸음 늘려보려고 이제 길을 베끼셨다가 말이 원래 폭주하는 말인데 이제 세영 선배님은 약간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힘없네. 그때는 좀 어리고 또 몰라고 그래서 세영 선배님이 사실 다 만들어주셔서 제가 또 네 아직 두 살이니까 이제 성적이 계속 잘 되도록 해야죠. 성적은 잘 날 것 같습니다. 화방에서 항상 공 들이고 신경 쓰십니다. 다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아니 세영 선배가 저번에 꼴통한 말 1등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인류기사 타도 이거 꼴통한 말을 뒤에서 봤을 때 4번이 엄청 여유롭게 힘있게 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직전에서도 뭐 사마신 차로 졌는데 작전대로 잘 탔는데 페이스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처음에 아 무리할까 말까 했었는데 안 되네요. 예, 역시 저를 때문에 조재로 뭐 하려고 하면 조재로 앞에 있어요. 경주리 1300m제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6번 마 광마힐 먼저 앞서 나옵니다. 10번 마 청춘열차 안쪽에 두 마리 6번 마 광마힐 7번 마 골드패션 이렇게 세 마리가 팽팽한 선두권 접전 펼치고 6번 마 광마힐 계속해서 반마신 목차까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6번 7번 9번 세 마리 3파전 안쪽에 4번 마 두만강과 2번 마 컬러스트러블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안쪽에 6번 마 광마힐 거리차 2마신까지 벌리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5번 마 속박한 인생 안쪽에서는 2번 마 컬러스트러블이 거리차를 좁힙니다. 6번 마 광마힐 단독 선두에 안쪽에 2번 그 한가운데서 5번 마 소박한 인생이 3위권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아니 말이 좀 원체 좀 무거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을 믿다 보니까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 있는 힘껏 하다가 이제 좀 퍼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쉽진 않아요. 말은 지금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지면은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체중 먼저 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스타트가 좀 용이하게 잘 들어맞아서 선행을 갔는데 좀 확실하게 선행 가겠다 딱 해서 했을 때부터 좀 이제 좀 자신이 좀 있었고 일단 이 말이 조금 타기가 까다로운 마필 같아요. 체구는 좀 작은데 내가 좀 예민하고 근데 이제 마방에서 전적으로 훈련을 다 해주셨거든요. 막 경주만 타라고 근데 훈련이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솔직히 레이스가 빠른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 3번 빼놓고는
근데 3번 자체가 뭐 지금 VCR에서 보이듯이 그냥 주춤발주하고 나와서 꾸벅하고 나와서 편하게 선행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